안녕? 나 알지?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는 내 썰 좀 풀게. 뭐랄까, 내 인생은 마치 도미노랄까?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길을 촥 터주더라고. 나 원래 중3 때까지 성악했었거든? 말은 취미로 탔는데 대회 몇 번 나가다가 금메달 좀 땄어. 그래서 강남 어떤 고등학교에 첫 승마특기생으로 뽑혔지. 학교가 마침 나 입학 직전에 체육특기학교 신청하더니 졸업하고 나니까 운영 접더라고. 사실 학교도 잘 안 나갔는데 교장이 다 봐주더라. 내가 김연아처럼 될 줄 알았대. 뭐 학교도 잘 봐주겠다, 엄마가 비싼 말 사주겠다, 알다시피 나 좀 살잖아. 능력도 되겠다. 그래서 나 계속 잘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야. 하던 대로 했는데 점수가 이상하게 짰어. 하, 역시 잘 되는 선수한텐 시련이 많아. 완전 빡쳤었는데 마침 청와대가 승마협회에 문제 많다고 조사 지시를 내렸다길래 안심했었지. 근데 조사한 사람들이 승마협회랑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. 처벌 일으킨다고. 어이가 없어서. 알고 보니 그 사람들 대통령도 인정할 만큼 참 나쁜 사람이었더라고. 어떻게 됐냐고? 쫓겨났지 뭐. 난 다음에 국가대표가 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지. 그럼 이제 좋은 대학도 나와야지. 마침 나 고3 때 이화여대가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대상 종목을 늘린 거야. 승마를 딱 포함해서 핵이득. 사실 나 금메달도 지원 마감하고 딴 건데 면접에 들고 갔더니 합격시켜주더라고. 알고 보니 서류는 하위권이었는데 면접에서 1등했대. 나 입학하고 나서 교육부가 우리 학교한테 재정 지원 사업 막 몰아주고 나한테 잘해줬던 교수님들은 연구비도 착착 받았지. 나 완전 복덩이? 요즘 대학생들 교수님한테 학점 잘 받기 힘들어한다며? 난 이해가 잘 안 돼. 이거 봐, 기한 남겨서 제출했는데도 해달라고도 안 한 첨삭도 해주시고 교수님 땡큐? 출석도 잘 못했어. 나 알잖아, 원래 출석 잘 안 하는 거. 일부러 안 나간 건 아니고 몰라. 여튼 엄청 바빴어. 누가 그때 나보고 애 낳았다고 하던데 이제 그만 관심 좀 가져주고 너네 할 일 좀 할래? 그래도 리포트는 나의 경험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어. 이건 뭐 소문이 나서 다 알겠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. 애초에 뭔가 잘못된 거란 생각은 들지 않냐. 입시와 학점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. 근데 있잖아, 그건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. 새누리랑 김희정 전 의원이라고 아니?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부모님이 누구고 이때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거 이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? 아닙니까? 이분 이렇게 말하고 3개월 있다가 장관 되셨어. 이제 좀 궁금증은 풀렸니? 이제 나 그만 좀 씹어라.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.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. 돈도 실력이야.